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KTX 이음의 정차역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격화하는 데다 KTX와 광역전철 노선이 겹치는 게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내년 초 완전 개통하는 KTX 이음은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441.5km 구간을 2시간 50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행선 9편, 하행선 9편 등 18편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으로선 서울로 가는 KTX 노선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어서 울산 철도 교통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울산이 포함된 부전역에서 경주역 사이 105.5km 구간에서 정차역이 두세 개 정해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울산에선 북울산역과 태화강역, 남창역, 부산에선 기장역과 신해운대역, 동래역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태화강역과 신해운대역 정차는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정차역이 많을수록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운행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3개역이 다 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는. 코레일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점역에서 도착역까지 통행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비수도권에선 유일하게 KTX 노선과 광역전철 노선이 겹치는 점도 정차역 결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개통한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은 출퇴근 때는 15분 간격, 하루 왕복 90회 오가고 있어서 KTX 이음과 겹치는 시간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태화강역과 신해운대역은 상시 정차하고 나머지 역들은 번갈아가며 정차하는 방안도 국토부가 고민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차역 지정이 가까워질수록 각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해지면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정차역 발표가 더 미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